네, 반갑습니다. 4월 25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 구독하기 하시면 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상노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이상노의 새빨간투자를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 실시간으로 방송 보일 수도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 수요일은 오후 10시, 어제도 했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이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뭐 시장을 조금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중국 증시가 오늘 지금 2% 정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0.48%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하고 중국 증시하고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잘 없는데 오늘 좀큰 차이가 났고 말 그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하락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또 계속적으로 낙폭을 좀 확대시키고 있어요. 2.32%까지 지금 빠지고 있네요. 환율이 지금 1160원 69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 좀 심각합니다, 지금. 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 안 돼요. 뭐든지. 우리가 환율이라는 것도, 뭐 평이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면 뭐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쫙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1150원이었잖아요. 오늘 1160원입니다. 그 전날 1145원이었어요. 환율이 갑작스럽게 속도가 붙는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투자 심리가 주춤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무슨 부분이 발생하냐 하면, 우리가 주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 어때요? 조정이 들어올 것이라는 우려감이 존재를 하는 것처럼 환율도 가파른 폭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쉽사리 이런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워낙 약세 기조는 맞는데 이 약세 기조 자체가 1160원대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1145원, 1150원대로 다시 한번 빠졌다가 오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갑론을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럼 결국에는 2분기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수출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질 확률이 높다라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오늘 코스피는 0.48% 그리고 코스닥도 0.98% 지금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일단은 한번 같이 보죠.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의 선택은 대형주보다 소형주. 자, 사실 뭐 이런 시장 자체가 뭐 저한테도 제일 까다로워요. 사실 우리가 이제 큰 종목군들 움직이면 뭐가 움직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시장 자체는 한번 같이 보시면요. 대형주는 전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상태가 엘롱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 뭔가에 대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환율이 지금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다면 결국에는 환율 관련된 자동차 업종이 올라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이런 외부적인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 자체와 주가는 다이버전스, 이격이 발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뭐 때문에 이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수급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이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좀더 명확하게 보시면, 오늘 다시 한번더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금융투자에서 지금 82억이 배수가 됐고, 나머지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사모펀드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거기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금, 사모펀드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어요. 말 그대로 올릴 마음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세금만 지금 계속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입이 되면서 저가를 한번 다져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우리 이 연기금, 우리의
상당히 소중한 이 연금과 기금이 외국인에 대한 현금 인출기가 돼버려요. 외국인들이 우리 돈을 가지고 이익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이럴 때 원래 기관이 조금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의 움직임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기관 투자자가 너무 나빠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순간인 것 같고, 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에는 이제 오늘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뭐랄까, 이제 상태적인 부분이랄까 할까요? 동성적 이런 것들은 앞에서 분식회계 관련으로, 주가 조작 관련으로 주가가 한번 크게 휘청거렸잖아요. 여기서도 휘청, 여기도 휘청. 그리고 오늘 이제 반등등이 탁 튀었는데, 이걸 온전하게 이 기업이 좋아서 올라갔다. 이런 거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그냥 수급에 의해서, 그 수급도 메이저 수급이면 우리가 고가 권역 자체가 형성이 될 때,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이제, 요렇게. 고가에서, 요렇게 형성되면서, 요렇게 이제 빠지죠. 그런데, 이제, 자잘한 종목군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티크,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주가를 올리는 거는,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요렇게 움직이다가, 요렇게 올라가죠. 요렇게, 각을 세우면서 올라갔다가 빠질 때도, 요런 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보면 구석에 있는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어요. 보면 사실 뭐 작은 종목군들 이런 거 시가총액이 천억이 채안 되는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고, 이럴 때또 전문가분들도 TV에 나오셔서 그런 종목군 추천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물리면 골치 아파져요. 사실 시장 분위기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의한 수급에 의한 시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대형주에 대한 수급은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나요? 안 들어오고 있나요? 안 들어오죠. 이게 못 오른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면 대형주가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소형주는 누가 오릅니까? 이건 개인이 올리죠. 개인이 올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소형주에 의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오를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재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우리 개인 투자에 재미가 있을 때는 이제 중형주, 요런 것들이 올라줘야 돼.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 완전,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어떻게 소위 얘기할 개잡주는 안 하거든요. 약간 잡주 비스무리하지만 좀 뭔가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뭔가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군. 요런 걸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를 하시는데, 지금 오른 종목군들은 조금 소위 얘기하는, 물론 그렇게 그런 종목이 아닌 종목군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조금 작은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요 3번 이어서 계속 볼게요. 2번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섹터도 상당히 커졌다. 단기 고점 가능성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슈가 되면서, 전일, 그리고 전일 상당한 피크를 쳤고, 오늘 장중에도 엄청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가족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런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지금 상당 부분, 뭐랄까요, 오늘 단기 고가 권역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오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 꼭지가 상당히 길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이게 바로미터가 될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오늘 어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캠트로닉스, 이런 것도 오늘 캠트로닉스 상당 부분 오늘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그만큼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뭐 네페스 이런 것도 어제까지 좋았는데 오늘 착 그대로 빠져버리고, 이런 것들은 추세가 뭐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고 그에 따른 이슈가 상당 부분 되었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안에서도 우리가 파운더리 업체라고 하는 업체들이 가장 먼저 올랐어요. 위탁 생산 업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팹립스 업체들이 또 붙었죠. 팹립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부분이 또 붙냐면, 팹립스 업체 붙고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후공정한 업체들이 나중에는 파운드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후공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공정의 나머지 뭐랄까 이제 뒷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땜 이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특별한 기술력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세 번째가 또 올랐던 것이 오늘은 뭐가 올랐느냐? 그냥 오늘 올랐던 것은 그냥 반도체란 이름만 붙였으면 올랐어요. 삼성에서 130조를 투자했는데 LG 관련 반도체 업체도 올랐고, 그냥 반도체라고 이름만 비스무릿하면 올랐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또이 섹터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커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더 하락 전환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야 자체도 이제는 좀더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심지어 LG와 관련 있는 아바텍 이런 종목군도 오늘 급등 나왔었거든요. 오늘 장중에 27%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바닥권에서 공략했던 종목이죠.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아유, 참 지칩니다, 진짜. 이렇게 막 크게 뽑아내는 모습들도 오늘 자잘한 종목군들, 안암전자 이런 것도 구석에 있던 종목이죠. 사실 이런 것들도 지금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AD 칩스 이런 것도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대표주인데요. 결국에는 빠질 때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한가에 물린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 단기 고가 권역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오늘 상당 부분 나타났다. 그래서 조금은 다시 한번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은 급락을 부른다. 추격 매수를 조심하자. 제가 뭐 항상 최근에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유 뭐또 한편에서는 그런 말 하면 또뭐 다들 하는 말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강조를 몇 번이나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짧고 굵게 형성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역사적 소명을 띠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오늘 뭐 빠진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시면 UTI 이런 것들도 UTG 관련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번 빠질 때 어떻습니까? 확 빠져버리죠.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 시작해서 자익을 이런 것도 계속 빠지죠. 13,000원대 찍고 난 다음에 지금 3일 연속으로 그냥 빠져버렸어요. 고가 권역 대비. 13,000원에 지금 8,400원까지 빠졌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아우, 이거 어떡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런 것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문제예요. 요렇게 그림을 보면, 어때요? 시세를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요렇게 만들거든요. 목을 딱 걸어 놓거든요. 교수형 모양을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이 봉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봉이 돼버리잖아요. 이 봉이 장중에는 어떤 봉이었겠어요? 여기 양봉이 이렇게 형성되는 봉이잖아요. 이렇게. 즉 음봉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처할 방법도 없이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빠진다. 이런 거는 지금 물린 분들도 상당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누가 뭐 종목 상담 신청했던데 TK 케미칼 이런 것도 봐요.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오늘 개파락 떨어지면서 10% 빠져버렸어요. 키이스트도 그 전에 5,150원까지 찍고 지금 빠지는 거는 상당히 빠르게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사실.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시세가, 뭐, 젠벡스도 그렇죠. 시세가 어때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대형주나 중소형주, 중형주,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끄는 종목군들이 빠지면 그런 종목군들은 바닥에서 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고가 권역에 많이 올라가면 고가 권역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뭐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빠져요. 이 고가놀이라고 하거든요. 고가놀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렇게 형성되죠. 근데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각이 크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소형주, 개인에 의한 수급에 들어올려가지고 빠지는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뭐 이런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각을 세우죠. 올라갈 때. 처음에 이런 각이었다가 각을 점점점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각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릅니다. 빠질 때는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서 있는 날이 서는 그림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늘 사마네 특수도 봤던데 드라마 이제 종영이 됐죠. 결국에는 이 불꽃 자체가 상당히 컸고 그다음에 요런 각이 또 나타나요. 요거는 이뭐 빠지면 그때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요런 자리까지 빠질 수 있죠. 요런 종목군들의 제가 뭐 축의금에서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몰리면 이제 한 1, 2년 정도 고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대형주나 중형주 이런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뭐 이런 수급이 딱딱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게 물려오더라도 다음에 또다시 반등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저가 권역이면 또그 시장도 좋아지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타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삼환해톡스 이런 것들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열혈사제가 끝났잖아요. 드라마가 종영됐는데 얘네들이 또 터질 게뭐 있나? 상당히 애매하다. 옛날에 이 말이 있었어요.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다라고 합니다. 그런 불꽃이 지금 상당히 화려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그래요. 이번 주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빠지는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좀 조바심을 좀 가지고 좀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더 평상심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장도 있고 저런 장도 있어요. 뭐 어떻게 매번 좋은 장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분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조금은 마음을 좀 유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결국엔 조바심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또 그때 또못 먹습니다. 왜냐 또 조바심 생기니까 또 뭔가를 또 급하게 또 먹으려고 하거든요. 항상 시세라는 것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는 걸 반복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무작정 팔 때는 아니다.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보면서 빠진 부분 다시 한번 더 반등의 포인트를 좀더 노려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빠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실적 악재 플러스 분식 회계. 이 제약 바이오가 위험한 거예요. 일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자체가 좋지 않았죠. 자, 뭐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는 정식판을 봐야 되죠. 이렇게 기사로 뭐 이래 나와서 끄적끄적했던 것보다는 좀더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를 좀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그죠?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1분기 실적입니다. 전기가 이제 4분기죠. 전년 동기가 1분기, 작년 1분기.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에서도 줄었고, 전기 대비해서 줄었고, 그리고 문제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적자로. 그 당기순이익도 뭐 이래야 되는데, 뭐 당기순이익 일회성 비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크게 안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매출도 줄었고 영업이익도 줄었다. 그런 부분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우리가 뭐랄까요 이제 일종의 그 제약으로 따지면 제네릭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복사품이란 말이에요. 복사품은 왜 복사품을 많이 씁니까? 복사품은 결국에는 다량으로 생산해내가지고 많이 팔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를 생산해낸 거잖아요. 근데도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좀 충격적인 거죠.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줄면 안 되죠. 다시 한번더 회복을 해줘야 된다. 시장이 생각보다 체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얘네들이 오늘 문제가 나왔던 것이 첫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삼성 에피스. 여기 이제 분식회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검찰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게, 이제 압수수색. 압색이라고 하죠. 압색. 또뭐 있어요? 뭐 공정위 조사. 공정위 조사. 이런 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횡령.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법원의 소송. 소송 관련 뭐 얘기 나 있는 종목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 이런 악재가 터질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얘기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메이저급이 쉽게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북러 정상회담.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적 발표를 하는 게 오히려 주가에 대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까요? 차트를 한번 봤네요. 요게 지금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가 권역 자체, 이 매물 권역이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에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은 이걸 돌파를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자리에서 건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북러 정상회담.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지금 오늘 요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 지도를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이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고 이쪽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때도 여기가 베트남이죠. 그럼 여기서 평양에서 이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갔습니다. 베트남까지. 저는 사실 베트남까지 기차가 연결됐는지도 몰랐어요. 철도 연결돼 있다네. 그리고 요번에도 여기에서 이제 또 출발해가지고 다 끝에 가서 이쪽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죠. 요걸 딱 보면서, 아, 러시아도 기차를 타고 갈수 있구나. 그렇게 또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저도 조금 판단했던 것이, 경협주 중에서 철도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협주 중에서 철도주가 영 이제 수급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뭐 다른 여타의 지금 경협주 가스관 관련주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김정은이 아무리 저렇게 뛰고 하더라도 이 투자 심리 자체는 상당히 냉랭하고, 그리고 중요한 키는 미국이라는 것을 투자 심리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했을 때,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열린다고 했을 때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그 반등 이후 추세적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결국 트럼프에 대한 공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에 대해서 시장은 상당히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뭐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가서 북러 정상회담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나쁘게 볼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가는 상당히 냉정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냉정한 판단 우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한 번쯤에 대한 이슈적인 부분 자체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철도 관련주, 그리고 가스관 관련주, 이쪽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장 관심주. 자, 다 했죠? 아니, 내용은? 네. 자, 일단 한국화본. 자, 이럴 때 뭐, 좀 급하게 움직인 종목보다는 한국화본도 얼마 전에 또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반등이 일단 나왔어요. 반등에 성공을 했고, 여기에서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요 한국화본, 자, 우리로 대덕전자 캐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캐몬은 이런 거는 이제 개별주예요. 우리가
안정성 검사, 바이오 기업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하는 기업인데, 현재 바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음봉 자체는 뭐, 그렇게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 지지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캐머온, 요 기업, 지금의 주가적인 반등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덕전자. 야, 이 대덕전자가 여기서 넘어갈 듯 하는데 또못 올라가고 또 다시 한번더 꼽았다가 또 다시 한번더 올라왔는데 또못 넘어갔거든요. 여러 번의 저항에 대한 움직임은 뚫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라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걱정하기보다는 이번에 다시 한번더 강하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겨두고 있다고 보고 앞에서 들어왔던 기관 수급 보이거든요. 요거를 좀더 중요하게 보시면서 이 대덕전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로가 이제 5G 관련주죠. 요거는 반대로 이제 지지 형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자 암호 통신 관련해가지고, 이 기업이 이 정도에 대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앞으로 좀더이 5G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이 순환 매장세 안에서 다시 한번 돌아선다면 반등에 대한 여지를 우리가 좀더볼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시장 자체가 뭐 꾸준히 하락할 때뭐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시장에서는 좀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마지막 보시면 지금 코스닥은 750포인트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에서 2180이라 했죠, 어제. 그래서 요 자리 자체에 대한 테스트가 내일 시장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수급 변화예요. 그 수급에 대한 변화가 저는 내일이라 좀 들어오면 좋겠고, 늦으면 다음 주라도 빨리 기관 수급이 좀 한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시장이 변곡이 될수 있다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즐겁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